자, 옆에 보시면 여기 아파트 단지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긴 바로 등산로죠, 등산로. 제가 수액 채집하는 곳을 세 군데 정도 알고 있어요. 세 군데 정도 알고 있는데요. 한 군데에서는 뭐 한두 마리, 두 번째에는 뭐 세네 마리 뭐 잡히고 하는 곳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무섭다. 지금 11시인데 지금 산을 타고 있다니 내가. 자, 신발도 지금 간지나게 샌들 신고 왔습니다. 아, 거미줄. 자, 이 나무들을 혹시 몰라요. 이런 나무들에 붙어 있는 거를 게이트 볼 수도 있으니까 항상 갈 때는 나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 이렇게 숨이 벌써 차냐? 오, 야, 나 벌써 숨 차. 오, 근데 무서워. 오싹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채집을 가실 때요, 항상 2인 1조로 다니시거나 3인 1조로 다니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혼자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요. 자, 그리고 채집 간 지금 가잖아요. 만약에 잡게 되면은 제가 후다닥 잡아야 돼가지고 좀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벌써 잡을 생각을 했네요. 김칫국부터 먹고 있네. 개체수가 많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산 타는 건 힘듭니다. 자, 우선 수액터, 첫 번째 수액터인데 제가 작년에 여기서 많이 잡았었거든요. 와, 근데 올해 여기도 없나요? 설마? 오, 없네.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작년에 여기서 많이 잡았었는데 수액이 안 흐르네요. 오, 뭐야. 이거 오늘 약간 불길한데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다른 데로 한번 가봅시다. 저게 첫 번째인데 사실. 제 첫 번째 수액터가 제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수액도 원래 많이 흐르는데 오늘 안 흐르고 있어요. 희한하네. 왜 그럴까요? 이게 수액이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하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년 수액터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바로. 저 작년에 아까 처음에 실패했던 곳이 수액이 많이 흘러서 많이 잡았던 나무인데 오늘은 안 흐르고 또 흐르지 않았던 나무가 지금 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 여기 뭐야. 나방이 눈에서 불이 나와요. 나방 눈에서 불이 나오고 있어. 오, 여기 수액이 흐르나? 응, 아니야.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예전에 잡았던 곳인데 여기 수액이 흐르는지 한번 볼게요. 오, 없어. 저기 안에, 오, 나방만 이렇게 꼬여 있네요. 오, 여기 있다. 오, 뒤 사슴벌레. 사슴벌레 여러분, 여기 사슴벌레 있습니다. 오,
대박 대박. 자, 와 크다 수컷 되게 커. 야. 오야. 오. 아 여러분, 자 우선은 채집 좀 할게요. 제 손이 하나다 보니까 우선 잡고. 오. 와 대박 커. 오 대박. 자 암컷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암컷 한 마리 떨어졌어요. 여기 있다. 자 해가지고 저희 뒷산에도 이렇게 넓적사슴벌레가 있네요. 자 작년보다 큰 개체가 잡혔네. 오 뭐야, 무슨 동물의 소리가 들렸어. 오 저기 조그만 수액인데 여기서 사슴벌레가 잡혔습니다. 자 역시 여기 나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야 여기도 있다. 우와 여기 애사슴벌레. 어 아니다, 애사슴벌레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참넓적 사슴벌레네요. 참넓적 사슴벌레. 야 크다. 자 여기도 이거 잡아서 넣고요. 자 저기 아래도 수액이 있는데 오 냄새가 진짜 진하다. 확실히 수액이 사슴벌레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액이 여기가 오 진하고요. 여기 오 여기 또 있다. 오. 자 여기 한 마리 더 있네요. 저 어디 갔어? 오 순간 이동했어. 여기 있다. 자 여기도 있죠. 자 잡았습니다. 자 지금 올라온 지 지금 아까 차에서부터 지금 영상이 지금 8분째니까 제가 중간에 편집을 좀 하겠지만 지금 8분째입니다 그러면 총 다 합해서 10분 만에 지금 걸어 올라와서 지금 대여섯 마리 잡은 거죠. 야, 자 그리고 제가 또 아는 수액터가 지금 한두 개가 더 있는데요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가는 쪽은 경사가 조금 있어 가지고 좀 위험하긴 하지만 자 가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자 오우 넘어질 뻔했어요. 뭐 오버액션 아니고요 진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 이거를 혼자 오니까 약간 으시시하네. 네, 으시시하다. 자 여기 하면서 또 다른 수액터가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하고. 자 와 아까 수액터가 진짜 좋았네. 넓적사슴벌레가 사이드도 좋고. 어 근데 애사슴벌레가 안 나오네. 제가 아까 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애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참넓적사슴벌레가 나오는 곳인데요 지금 넓적사슴벌레랑 참넓적사슴벌레는 채집이 됐는데 자 그리고 제가 아는 포인트 여긴데요 여기 애사슴벌레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애사슴벌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 스웨터가 있는데 사슴벌레가 또 없네.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뒷편도 한번. 오호 다 어디 숨었나. 올해 개체가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애들이 힘이 없고 좀 많이 좀 지친 느낌이 있는데 자 여기 없습니다. 어이 그리마 있네. 그리마 자 여기도 미련 없이 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수액터만 보고 빨리 하산하겠습니다. 이게 초간단 채집이 약간 저희 포커스이기 때문에 후딱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발 뻗고 자는 그런 컨셉 좋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채집을 했기 때문에 개이득입니다. 자 넓적사슴벌레 수컷 와빵 큰거 잡았죠? 오! 여기 슈퍼마리오 빨리 불러. 여기 진짜 커. 야 슈퍼마리오 빨리 불러라. 아 죄송합니다. 자 진짜 빠르죠. 저 지금 15분도 안 됐습니다. 15분. 아 근데 아까 내가 받았던 나무에서 안 나와서 그게 좀 아쉽네. 애사슴벌레가 전 애사슴벌레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다 여기다. 아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못 찾지. 여긴데요. 자, 자 무슨 나무냐면 저기 저기 보이는 나무인데요. 여기 수액이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오 여기 이 나무예요. 자 바로 이 나무입니다. 참 참 크죠? 자 한번 볼게요. 있는지. 오 말벌 소리.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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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여러분. 자 여기 있죠 여기. 여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오 잡았어 잡았어. 게이득 게이득. 자 우선 잡게요. 우선 잡을게요. 오, 오. 자 그다음에 얘 어떻게 잡아야 되죠? 껴 있어요. 야 나와 저기요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잡으면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럴 땐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바로 도구를 이용해야 되죠. 자 오. 힘을 엄청나게 주는데 자 이렇게 사람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집을 합니다. 자 넓적사슴벌레죠. 자 요번주 주말에는 여러분들 지금 채집한 개체 있죠. 제가 암컷들은 조금 있다가 암컷들은 방생을 해주고요. 암컷들은 짝짓기를 했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개체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요. 암컷들은 방생해주고 수컷들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곤충. 오 여기도 있네. 어이구 여기도 있네. 어휴 잠시만 우선 잡고요. 자 잡는 게 우선이니까 잡아봅시다. 자 더 있어도 이제 그만 잡고요. 여기까지만 잡읍시다. 네. 그래서 곤충하모니 오시는 분들 암컷 제외하고 수컷들만. 어이구 내가 암컷 던져버렸네. 수컷들만 해서 여러분들 무료 나눔 하겠습니다. 곤충하모니 오셔가지고 자 우선은 지금 채집한 시간이 몇 시냐. 지금 한 10분 좀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네 우선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 풀 영상 찍은 시간은요 지금 16분 45초고요 자 바로 하산할게요. 이제 잠깐 잡아도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우선은 자 암컷들은 놔줄게요. 여기다 놔주고 갈게요 여러분. 자 암컷들은 지금 3마리밖에 없어요. 암컷들은 3마리 여기 방생해주고요 나머지 개체들은 제가 들고 갈게요. 근데 이 개체도 풀어주고요. 아 아니다 이 개체는 데려갈래요. 자 해서 이렇게 방생해주고 수컷들만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영상이 풀 영상이기 때문에 점점 길어지면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할게요. 제가 오늘 잡은 개체 중에서 제일 큰데 지금 한 73mm에서 75mm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개체도요, 지금 개체가 1, 2, 3, 4, 5, 6, 7, 8, 2, 4, 6, 6마리네요. 6마리를 곤충화문에서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 무료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컷들은 산란 많이 하라고 풀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집 근처에서 채집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항상 힘내시고요.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